네, 11월 17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선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이 카메라 빨이 예전보다 못 나온다. 지금 컴플레인을 거셔가지고 이거 우리 KBS 저 조명 감독님이 해주신 거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참 이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아, 진짜요? 대표님은 지금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항상 얼굴이 까매가지고. 아, 저는 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그게 안 돼요.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네. 아, 진짜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도 또 몇 킬로 더 찐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네.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해드렸나? 아, 저 좋아해요. 여기 이 방송이 제일 편하고, 뭐, 저희 유튜브 처음 할 때 시작한 방송이라서. 진짜 좀 친정 같은 마음이 좀 항상 편하게 오고 나도 뭐 여기 좀 한식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너무 편했나? 친정 아버지의 느낌으로 혼 좀 내드릴까? 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저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아,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뭐 악플은 박 부장님의 것. 아, 그런가요? 아니, 자, 저는 진짜로 뭐, 아, 주식 못해 막 이런 욕보다 못생겨서 이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치. 우리 그 정말 그런 악플은 달지 말자고요. 못 맞춘 거는 괜찮아도 이 외모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떤 분은 저보고 저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다고. 아, 진짜요? 어. 칭찬 아니에요? 칭찬? 에? 칭찬. 아, 욕으로 악플로. 아니,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겨가지고 재수없다고. 잘 생겼다는 말인데. 아니야, 아니. 기생오라비는 너무 그 있어, 그 느낌이 있어, 안 좋아. 에이. 하여튼 자, 우리 이제 주식시장 얘기해보죠. 네. 지금 시장은 메타버스, NFT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딱 두 부류는 아닌다, 이게 그쵸, 지금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 행복지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수가 2960인지 생각도 안 해. 못하죠. 그 다음에 그게 없는 사람은 이 2960이 현실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 메타버스 ETF 처음 나왔을 때부터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방송에서 찍어 드리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오를 줄 몰랐지. 진짜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때 뭐 알체라나 뭐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뭐 최근에 뭐 이거잖아요. 하루는 NFT, 하라는 메타버스, 하루는 게임주. 정말 요 안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들어오는 종목도 오르고 들어오는 종목도 오르고, 정말 이게 막 계속 돌고 오르니까 저희 증권회사 직원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고객분들한테 메타버스라는 걸 이해시키고, 뭐 게임주가 가는 환경을 이해시키고, NFT를 이해시켜서 이렇게 매수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몰라. 그렇지. 왜냐면 지금 없는 거거든. 데이터가 그런, 없어. 그런 종목 나는 안 할래. 그치. 그다음에 나는 평생을 게임주 안 해봤어. 게임주는 NC소프트밖에 몰라. 이러니까 좀 설득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매수하기가 좀 힘들기도 사실 했고, 그다음에 또 증권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를 매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는데, 정말 좀 사실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환경 변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이 시장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분명히 전기차로의 확산,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 4년 동안 계속 이제 조정받고,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방향을 타고 있는 거고, 한 산업의 사이클이 바뀌면 그게 10년을 가요. 화장품도 그랬었고, 바이오도 그랬었고, 다들 이제 10년째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실비실 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게임주 이 자체는 한 6, 7년을 빠졌었고,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올해부터고, 네, 그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한 4년 됐지만 계속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성장주, 가치주를 따질 때 지금의 이제 성장주가 과거에는 이제 뭐 바이오 섹터고 뭐 이런 식이었더라면은, 지금의 성장주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와 이런 메타버스 환경의 변화에 맞닥뜨려져서 가는 종목들이 지금의 성장주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섹터들이
계속 주도력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분명히 좀 과하면 덜어내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덜어내는 과정이 나타났을 때 좀 더 공부를 해서 거기서 진짜 메인 종목을 잘 잡아서 간다라면은 지금의 상승이 뭐 아쉽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저것도 막 사야 돼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좀 메타버스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다만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하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서 뭔가 좀 돈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그렇죠.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NFT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어저께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무식했던 것 같아요.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이 140원까지 갔었던 거래요. 빠졌을 때는. 근데 지금 그게 뭐라더라? 18,000원? 아까 14,000원? 저도 만 몇천 원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MZ세대의 그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MZ세대는 이제 잃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현실에서는. 근데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메타버스 환경이고 이런 NFT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빠르게 적용을 하고 또 코인에서 좀 익숙해진 그런 MZ세대들이 그 부분에 빠르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본은 다 이제 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장. 한국 시장을. 네, 국장은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일단은 좀 그만큼 국내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좀 외면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또 외국인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매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조업체들 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이 메타버스 게임주 그다음에 뭐 NFT 관련주들의 더 시장이 환호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관 투자자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이 시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슬슬 기관들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메타버스나 NFT에 대해서 그런 레포트들 나오는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도 레포트는 쓰지만 뭐가 정말로 좋아서 강추다라고 말은 사실 못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기관들이 말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대체로 똑같아요. 위메이드. 그 다음에 뭐 게임주에서는 뭐 크래프툰,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넵튠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시총이 좀 크고 좀 뻔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도 계속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들을 안 담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ETF가 4개가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 ETF 4개 안에를 다 들여다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종목들이 있고 비중이 작다가 비중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다른 ETF 한 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건 여기 왜 들어있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ETF 펀드들한테 비중이 쫙 실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중이 조금씩 붙으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했지만 이제 솔직히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오니까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상가로 마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컴퓨터 그래픽적인 그런 CG 작업을 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 NFT나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좀 제공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려가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환경을 활용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못 쫓아갈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뭐 LG이노텍도 많이 올라왔고 디스플레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환경적으로 진행되면서 좋은 역량을 보여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도체도 뭐 그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서버가 되게 중요해요. 환경을
구성하는데 용량이 없어서 그걸 담을 수가 없으면은 그 기업이 그거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고,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까지도 계속 아우르면서 시장의 변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카메라 쪽 섹터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찍어야 되니까 3D 센싱이라든지 그런 카메라 모듈 쪽들이 되게 좀 부각이 많이 되면서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와요. 아까 저희 참 조기 전에 미국 종목 메타포트라고 그러셨었나? 네, 그거가 좀 그런 유잖아요, 카메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농담 삼아서 내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아까 대표님한테도 그랬지만 소프트자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기업들은 다 할 수 있는 거다. 다 순서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할 거야. 요새 인기잖아요, 그게. 무슨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예전 이거 뭐 바이오주가 한참 그거 할 때는 웬만한 기업들 공신했잖아요. 사업 종목에 바이오 추가한다고. 그것도 그렇고 우리 뭐 임상 뭐 일상 들어갔어. 뭐 어째서 이렇게 인기였었으면 지금은 우리 NFT 할 거야, 우리 메타버스 할 거야. 이게 지금 다 공시만 나오면 그냥 상한가거든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 너도나도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핵심 종목을 잘 골라낸다라면은 긍정적인 시장 변화에 맞춰서 수익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과한 부분이 좀 덜어내지고 아닌데 긴 것처럼 이렇게 오인될 수 있는 기업들 그냥 무차별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누가 못해요. 하겠다라고 말했다가 안 하면은 공시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기술이 이게 안 돼서 못했다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할 거야 했는데 의지만 보여준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립서비스만 하는 기업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전에 나서 있는 기업들, 앞서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위메이드가 탑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이걸 계속 소외되어 있기는 마음이 아프니 이거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우리 박 부장님 그 아직 덜 오른 어떤 게임주, NFT주, 메타버스주를 찾아라가 있고 네. 지금 가는 대장주에 그냥 올라타라. 대장주가 꺾이면 다 꺾인다. 네. 어째 더 떨어진다 다른 네.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일정 부분 말은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것도 나눠서. 아니면 이런 거죠. 대장주를 보면서 대장주가 살아있는 한 나는 후발주를 찾겠다. 그러다가 대장주가 꺾이는 순간 그냥 후발주는 바로 던진다. 이거 그냥 좀 트레이딩 개념이기는 하지만 뭐 지금 저희 농담 삼아서 저희 아까 저희 지점에 있는 과장한테 양과장이거든요. 야 양과장아 시장이 이거 왜 이러니? 미친 거 아니니? 그랬더니 미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사리판이라는 거예요. 도박판에서 내가 정말 경마장 같다. 1번 마, 2번 마, 3번 마 한바퀴 돌고 나면 또 다른 주자들 나와가지고 또 1번 마, 3번 마 배팅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 저희 젊은 직원들도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직원들도 사실 지금의 시장 변화는 상당히 좀 벅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좀 빠른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그래서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 흐름을 보면서 주도주가 살아있는 한 2등, 3등, 4등을 계속 찾아내면서 순환매 트레이딩하는 거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가 꺾이면 뭐 나머지들도 꺾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요새는 주도주가 한 2, 3일 조정받고 또 가고 2, 3일 조정받고 또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도주들의 흐름만 보면은 특히 뭐 위메이드 이런 거 흐름만 보면은 저희 이게 전문 용어인데 쫄리면 뒤져라? 돼지시든가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견딜 수 있는 정말 강심장들만 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표가 바로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흐름을 좀 보면서 사실 하이브하고 위메이드 이 두 개잖아요. 지금 그 대장주들이 그런 부분들만 좀 보면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ETF 안에 그 두 개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모든 메타버스 ETF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메타버스하고 NFT 이 영역이 헷갈리는 거라 왜냐하면 분명한 기업이 아직 없거든. 그러니까 분명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관련주를 해가지고 막 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분간하는 방법 이게 뭐 아까 그 ETF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로만 중심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안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또 많이 고민을 하는 중이죠. 네. 많은 분들이.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처럼 이제 주식을 오래 하고 종목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니까 찾을 수 있겠지만 새로 하신 분들은 난생 처음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NFT의 활용도를 올려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나타난 게 이제 가장 앞서가는 건 위메이드죠. 당연히 위메이드하고 이제 하이브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따라가는데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너도나도 한다고 해서 탐이 될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한컴 같은 경우는 네네 싸이월드랑 또 연계해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요새 계속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는 뭐 맥스트가 뭐 완전히 급등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덱스터 같은 경우도 막 상한가까지 찍었었는데 이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이걸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 초조함을 좀 느끼는 시장이기는 해요. 저희가 뭐 그러면은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래도 사실 뻔하기는 한데 ETF 구성 종목을 한번 살짝 첫날도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첫날도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좀 잠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쪽을 제가 살짝 옮길게요.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 네, 아마 보이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펄어비스 이게 이제 메타버스 액티브 ETF예요. 삼성자산에서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이제 펄어비스, 하이브, 뭐 카카오, 위메이드 다 이게 8%대, 9%대를 다 가고 있잖아요. 지분이.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덱스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네이버, 아프리카도 주가가 오를 땐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그리고 크래프톤 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랑 게임주들이랑 이제 컨텐츠 주들 중에서 다 상단에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중에서 모르는 종목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치. 이 안에서만 계속 주가 흐름을 보면서 기술적인 매매를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봤을 때. 왜냐면 여기 LG이노텍 메타버스 액티브 여기 안에 2.6%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메타버스 ETF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LG이노텍이 10%가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펄어비스 하이브 마찬가지잖아요. 이 현대모비스가 여기 들어있는 건 정말 생뚱맞기는 한데 진짜 불쌍하게 안 가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 ETF는 도대체 수익을 나중에 얼마나 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LG유플러스하고 모비스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만 말씀드리면 NC소프트가 끼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NC소프트가 여기 말고 다른 이 메타버스 ETF에도 전혀 비중이 거의 없다가 바닥권에 있다가 비중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도 새롭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 위메이드에 대적할 수 있다면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위직 스튜디오 다 뻔하죠. 엔터주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MCNEX가 들어있잖아요. 이 종목도 최근에 차트상으로 봤을 땐 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랑 좀 다르긴 한데 이거 다 알체라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회사는 가끔 보면은 뭐 바이오 비스무리한 것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좀 애매하게 색깔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다 메타버스를 하는 쪽에서 다 중요한 종목들은 다 들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바이버 컴퍼니도 그렇고요. 근데 뭐 소니 시스템 이런 거는 다 이제 디스플레이 쪽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주력으로 가는 것들이 이거하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들이 이제 타이거하고 아까 KB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보시면 여기 위직하고 하이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위직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JYP 엔터 LG이노텍도 여기도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액티브형에는 많이 들어있진 않았지만 다른 쪽에 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슬슬 비중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LG소프트 많이 들어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메타버스 ETF 4개를 계속 구성 종목을 보시면서 이 중에서 비중이 계속 조절되는 부분이랑 비중이 없다가 늘어나는 종목들 비중이 점점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환경에서. 왜냐면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나 2차전지 ETF가 2차전지를 이끌고 있듯이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에 자신이 없다라면은 이 메타버스 ETF를 활용하시는 전략 다만 이제 단기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수익률이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타이거 ETF도 지금 20일 동안 29%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랑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 자신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이것도 메타버스 이거는 이제 17.5% 하나로는, 그 다음에 코덱스가 제일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3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한 달 동안에 이제 30%가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물론 종목 하나하나를 샀으면 더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 참 어렵다, 메타버스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 안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종목들 내지는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추종하시면은 좀 대응하시는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분명한 거는 탄다 하더라도 이걸 인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 꺾일지, 오래 갈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꺾이면 그 후유증은 아주 클 거라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차하면 빠져나올 각오. 네. 그러니까 손절할 각오가 돼 있는 분들, 능력이 되는 분들만 네. 해라. 네. 그러면 그 폭락의 징조? 그러니까 어떤 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빨리 손절을 하고 내려와야 될까? 아,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주식이 다 그래요. 요새 바이오 제약 안 좋잖아요. 셀트리온도 정말 한 번 오르고 그냥 쭉쭉쭉쭉 빠져버리잖아요. 한미약품도 지난번에 5천 원 수주받고도 그냥 못 갔어요. 그리고 오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되게 큰 1조 넘는 기술 수출하는데 그 정도면 옛날 같으면 그냥 상이거든요. 반응이 안 와요. 지금은 좀 오르다 말아요. 그 정도로 호재의 반응이 없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호재가 나왔는데 시들시들하고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슬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호재에 계속 반응이 되게 강력했었는데 호재에 강력한 반응이 안 나오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이제 꺾일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일 동안 급등하면서 그냥 제 마음속으로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단기 피크는 주도주들한테는 조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인 건데 너무 좀 과하게 과열되게 올랐거든요. 단기적으로. 위메드 같은 경우는 뭐 과열 경고도 나오면서 오늘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면은 뭐 이제 나중에 하루 정도 거래 정지될 수 있는 그것이 딱 시그널도 떴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열광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메타버스가 없어가지고 잠이 안 올 지경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거의 고점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없다는 것 때문에 비애감을 느낄 정도면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럼 비애감 느끼는 분들 엄청 많은데 지금. 네. 근데 그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인데 오늘이 거의 피크. 만약에 단기 피크를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물론 종목별로는 순환매가 일부 더 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도주가 치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뭐 단기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목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 뭐 직원들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해보면 한 번은 죽는다. 2차 전지도 그냥 안 왔어요. 2차 전지도 한번 세게 올랐다가 거의 한 반년 이상을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저희가 방송 전에도 말했지만 주도주는 1년 이상 가거든요. 근데 그 1년 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게임주 아직 3개월도 안 올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종목을 잘 잡으면 되는데 박살은 한번 날 거지만 그 안에서 살 때 주도주를 제대로 사라. 그렇게 다들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같이 예전에 그 폭락장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시장 대응이 어렵고 과거에 그런 폭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MZ세대들은 그래 용감하게 확 지를 수가 있잖아요. 네. MZ세대들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닷컴 버블을 경험해보고 서브프라임을 경험해보고 유럽 위기를 경험해보고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 못 질러요. 다 머릿속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새로운 MZ세대는 경험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코인처럼 쉽게 생각하고 와 하고 이제 뭐 질리게 되는데 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사고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신호는 분명히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야 또 되게 긍정적이겠죠. 한참 더 갈 것 같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바로 버블 언젠가 터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그쵸, 수 있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잘 균형점을 찾으셔서 네, 어떻게 대응할지 잘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방송 가운데서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종목 가지고 네, 있는 네, 종목들 네. 고민되시는 것들 적어달라고 했는데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이 가운데서 몇 개 뽑아서 설명하는 걸로 하죠. 일단 SK이노베이션 이걸 말씀하셨는데 SK이노베이션하고 그 LG화학하고는 사실 분할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네, 네. 그러한 것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지금 화가 지금 상당히 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늘고 있고 일단 주가 상황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뭐 LG 화학도 그렇고 좋지는 못하죠. 사실 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원자재 가격들이 사실 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셀 업체들이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쪽에다가 이제 소재도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바로 이제 뭐 주고 그다음에 셀 가격을 올려서 전기차 업체한테 납품을 하게 될 때 그걸 이제 전기차 업체한테 바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재 업체들이 조금 우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 업체들한테는 약간 좀 불리한 시장 환경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인 이제 화학 업종이 좀 꺾였잖아요. 화학 전체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아이쿠.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이 되게 좋아서 올 초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올 초까지는 화학이 되게 좋았어요. 코로나 환경 때문에. 그래서 화학 제품류들이 좀 잘 팔리고 좋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화학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이제 기업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셀 전체적으로가 좀 무게감을 갖고서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SK 이노베이션도 여기 지금 이제 추세선을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반등할 때마다 또 그다음에 뭐 내려갈 때마다는 저점도 계속 이탈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 추세선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최악으로 빠지면 그냥 뭐 진짜 최악으로 빠졌을 때는 20만 원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22만 원이 1차적으로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요 가격대에서 잘 안정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22만 원을 좀 잘 지켜내더라도 이 추세선이 지금 하단으로 상단이죠. 추세선 하락 추세선 상단을 뚫 돌파해야지만 뭔가 좀 변화의 시도가 생긴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적어도 SK 이노베이션은 25만 원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고 살짝 밀려 내려올 때 그런 때가 좀 한번 매수 포인트라고 향후에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 하락 추세선을 조금 끊어내고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려면은 그냥 차트로만 단순히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몇 달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 종목을 단기 투자로 투자하셨던 분이라면은 제가 매수 가격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줄여놓으셨다가 향후에 조금 비싸게 주고 사시더라도 25만 원 이제 움직이면서 터치하고 좀 살짝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런 때 좀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쓰시거나 아니면은 반등 시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저항대 부분 여기 요 정도가 지금 계속 저항대예요. 23만 원 정도가 저항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은 23만 아 5천원 6천원 되네요. 23만원이 아니라 23만 5,6천원 네, 요 정도에서 강한 돌파가 안 나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뭐 여기 하락 추세선 하단에 진짜로 터치할 때를 노려보시든지 그래서 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거 보유하신 분은 25만원 돌파하고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위해서 단기 반등했을 때 비중을 조절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 내지는 나는 그냥 중장기로 간다. 20만원 가더라도 끝까지 간다 하시면은 기다려보시는 전략. 왜냐면 이게 20만원까지 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추세선이 하단일 뿐이지. 그래서 22만원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터닝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 가치가 좀 훼손되더라도 중장기로 가져가시겠다 싶으시면은 조금 유지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 민감주 전반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조절해 놓으시고 조금 모양새가 좀 좋아지는 그 시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연말 배당 시즌 들어가면 좀 배당이 SK그룹주들 좀 많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
하신다라면은 뭐 12월 달 정도에 조금 변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CATL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우리는 그 지금 소재주만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 완성 배터리 업체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그 기세를 스스로 꺾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찾은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는 이야기도 네. 있고. 하여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삼성 SDI가 못 가는 거는? 응? 삼성 SDI가 못 가는 거는? 삼성 SDI 많이 왔죠. 거기는 근데 기본적으로 못해요. 확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 단일 기업이니까 뭐 단일 업을 하니까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죠. 맨날 그래서 2차 전지 애널리스트들이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B하고 SDI만 좋다고 그렇지. 하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못 가긴 못 가는 게 대형주들한테 지금 돈이 몰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지금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이.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만 보면은 뭐 SDI가 가장 좋다.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늘 제자리 뛰기인 게 지수가 3000에서 2900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뚫고 못 가는 것 같아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요새 좀 이것저것 많이 던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기금은 사실 국내 주식 많이 줄이고 미국 주식, 외국 주식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연기금 매도 종목들은 사실 좀 힘이 그러네, 없는 편이에요. 연기금에서 진짜 많이 팔고 있네. 항상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웬만한 종목들 많이 보면은 다 연기금에서 매도가 많아요. 아. 하여튼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당분간은 좀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엔 두산중공업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원전 맞아요. 이슈 때문에. 네네. 아까 두산중공업 물어보신 분 저도 기억나요. 제가 두산중공업 비롯해서 원전 종목들 섹터 주도를 계속 괜찮게 보기는 하거든요. 요새 보시면 오늘 보시면 이게 한전 기술이 지금 원전 대장주잖아요. 뭐 이거는 뭐 메타버스 안 부러워요. 지금 움직임이 보면. 네, 정말 좋네. 네, 한전기술은 지금 근데 발산이 되고 있어서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이 오와야 될 시기를 조금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영리하게 계속 5일선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혹시 5일선이 깨지는 시점을 조금 고민하셔야 되겠는데 원전주 중에서 이거하고 일진파워가 지금 대장주죠.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뭐 사실은 가장 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도 가장 좀 뭐랄까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시는데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두산이 더 잘 가요. 지주에서 두산 좀 약간 여러 가지 자회사들 막 지분 정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매각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리스크를 많이 줄여가지고서 두산이 많이 가긴 한데 두산중공업도 지금 보면 살짝 조정이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반등할 때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사실 뭐 정치인이죠. 대선 주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원전을 다시 건설하겠다 뭐 이러면서 야당에서 네, 장 초반에 확 올랐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 오를 때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네. 네. 그래서 약간 좀 매물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는 보시면은 딱 이제 티가 나는 게 딱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고점에서 지금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은 27,000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거래량이 실려줘야지만 더 추세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도할 때마다 27,000원을 강하게 뚫느냐 못 뚫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고 다시 밑에서 기다리는 전략. 지금 보시면 두산중공업은 거의 24,000원 부근만 가면 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4,000원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이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뭐 긍정적인 방향성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21선이 살아 있고요. 21선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좀 내일도 잘 유지가 된다라면 긍정적이다라고 보겠지만 이게 깨지게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24,0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서 뭐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23,000원 사이에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뭐 눌림목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신규 매수자한테는 좋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7,000원 저항대, 24,000원 지지선대로 설정해 놓고 좀 대응을 하시고 수급은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오늘 외국인이 100만 주 팔았거든요. 아 많이 팔았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 보셔요. 계속
올라올 때마다 팔았거든요, 두산 중공업을. 하지만 연기금은 꾸준히 샀단 말이에요. 뭐 여기 산 거에 비하면 오늘 12만 주 판 거는 뭐 세 발에 피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던졌고, 하지만 투시는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전이라는 산업은 과거에 계속 이렇게 뭐랄까 투자가 없었었는데 앞으로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중국도 뭐 100기 늘리고 뭐 유럽도 늘린다고 하기 때문에 뭐 한수원 사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연말 연초에 큰 수주가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 내년에 뭐 정책 변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향후에 이게 죽은 산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에 좀 많이 올라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고 눌림목은 좀 장기적으로 좀 활용하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현대모비스. 아, 현대모비스. 이 종목은 제가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데. 현대모비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 참 기대감을 계속 주는 게 지난번에 수소 관련해가지고 튈 때는 또 좋았단 말이에요. 또 수소 관련주로 그게 편입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번에도 아까 잠깐 그 메타버스 ETF에도 있지만 거기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잠재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가가 안 움직여.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자율주행. 현대모비스의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기술력은 좋아요. 지금 오늘 보시면 금호타이어도 실적 발표하고 이틀 연속 급락했거든요. 그게 다 왜 그렇겠어요. 차가 안 팔리니까. 신규 타이어 장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물류 대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안 좋죠.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투신도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연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제조업들 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안 맞는 종목들은 계속 비중을 좀 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 지금 될 수가 없잖아요. 공급이 뭐가 안 되니까 뭐 만들어서 뭐 납품을 못하니까 어차피 모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차가 많이 팔려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모비스도 좀 많이 안타깝죠. 물론 자사주 매수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간 부분도 있고 나중에 뭐 예전에 그냥 레포트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게 현대 뭐 그 지주회사 이제 관련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의 그 내용이었었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막 그때 현대 모비스를 막 추천한 것처럼 돼가지고서 현대 모비스 얘기만 나오면 제가 움찔하긴 한데 그때도 이제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면 뭐 그 지분 가지고서 결국은 정의선이 모비스를 사지 않겠냐. 아직까지 현대그룹주도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지 않겠냐라고 이제 지주에서 관련 애널리스트가 이제 전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뭐 공감하는 부분이었었는데 뭐 아직까지 엔지니어링은 상장을 안 한 상태고 뭐 공모를 곧 하긴 하겠죠. 근데 차트로만 보면은 이렇게 좀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이기는 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25만 원 뭐 요 부분이 지지선이었단 말이죠. 네. 이게 깨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구간에서 계속 터치 하면서 저점을 잡아 나가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었는데 뭐 이제는 뭐 마그네슘 부족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현대 모비스는 좀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 중이고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사실 요 정도까지만 봤을 때 요기 구간에서는 좀 뭔가 전환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했었었는데 역시나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역시 계속 낮아지는 구간인데 아까 고점이 뭐랄까 여기서 한번 가파르게 낮아지고 난 다음부터는 완만한 경사를 띄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지는 않고 완만하게 내려가는 이게 사실 더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아 빠지라면 확 빠지던지 그러면 차라리 밑에서 물이라도 타겠는데 이건 뭐 감질나게 갈 듯 말 듯 짜증을 나게 만들면서 조금 빼고 어느 날 보면 많이 빠져있고 이게 진짜 화딱지 나거든요. 물도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주가 흐름인데요. 그냥 차트를 보시면 제가 줄을 하나만 더 그을게요. 이 부분입니다. 맨날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지지선만 찾다 보니까 그것도 진짜 못할 짓이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 차트에서 보면은. 근데 그게 또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올라왔다가 또 이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이탈한 상태예요. 이렇게 맨날 지지선만 찾다 보면은 또 여기서 또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모비스 24만원까지 기다려야 되냐. 24만원까지는 아니겠다. 여기 한 22만 한 5천원에서 한 23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와야 하락이 완성되겠느냐 생각해보면 아까 이노베이션들도 똑같아요. 모든 대형주가 그냥 다 줄줄줄
지금 수급이 누가 사겠어요? 요새 관심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사도 안 올라가니까 안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경기 민감주, 제조업 이런 종목들이 가려면 환경 변화가 딱 있어야 되는데 환율 안정, 외국인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안아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꺼지는 거, 코로나 줄어드는 거. 이 환경이 갖춰지면은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 환경만 갖춰지면은 지금 잘 가는 종목 안 가요. 이때는 실적 중심, 대형주. 망가진 종목 가요. 그 다음에는 실적주로 가요. 제가 봤을 때 이 환경이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환경이 조성이 안 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성장주라든지 약간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뻥튀기 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서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LG이노텍이 갑자기 막 메타버스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단기 한 40% 가까이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하고 나면은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저렇게 만들어줘요. LG이노텍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급락했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본다라면은 결국은 제조업들은 실적이 안 되니까 특히 근데 IT들은 요새 괜찮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조업을 하더라도 메타버스에 연결시킬 수 있는 IT 쪽을 당분간은 조금 선호해 주시고 지금 자동차는 분명히 저는 현대고 기아고 간에 요 차량용 반도체 요거만 잘 풀리고 나면은 조금만 개선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뭔가가 조금씩 부족해가지고 안 되니까 자동차를 저는 내년에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보고서 저도 좋게 보는데 너무 안 가니까 저도 방금 나 방송 가서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제는 자동차주 바닥이에요 괜찮아요 갈 거예요 말하고 이러다 보면은 무슨 전문가가 저래 막 이런 소리 듣게 돼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지금 자동차 관련한 애널리스트들도 다 자동차 좋대요 앞으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 가. 논리적으로는 정말 괜찮거든. 근데 이게 사람 이게 수급도 안 맞아주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아 전기차가 확산되는데 전기차는 안 가고 지금 배터리만 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부분들. 그래서 일단 현대 모비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아쉽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제가 또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조금만 또 용기를 내서 조금 길게 근데 차트만 보면은 이게 제가 정말로 좀 솔직히 좀 그래요. 21만 원대도 올 수도 있는 상황도 고려는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서는 진짜 좀 사볼만 하겠다라는 생각. 근데 21만 원 가면 지금부터 한 15%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참을 것 같겠네요. 근데 그렇게 좀 대형주들은 급락을 시켜서 손절매를 유도시켜서 이거 다시는 못 들겠다. 나는 너는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항상 저점이더라고요. 저 사실 LG이노텍도 맨날 보고 있었는데 20만 원 깨고 18만 원 오니까 더 빠질 것 같은 불안한 생각 때문에 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터닝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하이닉스도 그랬잖아요. 9만 그렇죠. 원대 초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가 생기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환경이 반도체 맨날 안 좋다고 욕이란 욕은 다 하는데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듯이 또 이 메타버스 환경이 반도체 뭐 좋다라는 말로 또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그렇다시피 자동차도 지금 최악이니까 그 최악의 연장선상 안에서 수급이 안 돌아와서 좀 힘든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게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힘들 거라는 걸 저도 알기는 하는데 아무튼 지금의 이 하락 추세를 전환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의 변화하고 외국인들의 귀환 이런 부분들이랑 인플레 우려감이 수그러드는 부분들이랑 코로나가 줄어드는 부분들 요 네 박자만 좀 잘 체크하시면 분명히 물타기를 해서라도 뭔가 좀 기회를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조금만 좀 기다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역시 같은 대형주인데 LG전자 지금 이 종목 상담 신청하신 분은 마이너스 25%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물타기 해야 될지 네, LG전자도 휴대폰을 덜어내면서부터 줄줄줄줄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 여기 보시는 건 여기 LG 마그나 이슈 나왔을 때잖아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아니야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 메타버스 한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LG전자는 전자인데 지금 사활을 건 데가 어딘가요? 가전에 사활을 건 게 아니라 자동차 전장에다 사활을 걸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자동차가 지금 안 좋으니까. 자동차가 갈 때 가겠죠. 지금 자동차 안 좋으니까. 근데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LG전자도 IT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그걸 만들어준 지금 뭐 AR, VR 난리인데 그 AR, VR 뭐 헤드셋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뭐 물론 그게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팔아서 수익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주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제조업이면서 소비주면서 경기 민감주인데 다 해당되거든요. LG전자도. 그래서 더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상태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12만 원만 좀 종가상으로 강하게 이탈해 주지 않으면 LG전자를 보유하신 분은 조금 보유해 보시는 전략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은 물론 12만 원을 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 뭐 이 정도면은 저 옛날에 한번 이거 상담했던 것 같은데 12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사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무튼 어쨌든 간에 LG전자는 12만 원 이하권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현재 보유하신 분은 12만 원 안 깨면 저는 유지하시는 거 일단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뭔가 메타버스라든지 전장 부분 관련해서 뭔가 뉴스가 나오기를 기도하는 기도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습지만 조금 하지만 아무튼 LG전자도 좀 힘든 구간인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가 풀리면 같이 풀린다 라고 봐주시고 여기 선 그어드린 대로 저항대 14만원 정도는 좀 고려하셔서 그 가격대를 다음에 올라갔을 때 강하게 못 뚫으면 역시 한번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고 역시 기금이 던져요. 외국인은 좀 사고 있는데 네, 외국인은 최근에 IT를 좀 사요. 반도체든 IT든 휴대셋이든 요새 보시면 세경 하이테크나 KH마트 같은 경우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휴대폰 폴더블폰 쪽들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기판 쪽들 대덕전자, 코리아소키트, 심텍이 지금 대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적이 되는 것들은 사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LG전자도 외국인은 저점에서는 좀 슬슬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 지금의 약세는 그냥 기금이 패대기를 쳐서 그런 거니까 이 물량이 조금 소진되는 구간을 조금 기다려봐 주시면 LG전자도 최악에서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다가온다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대형주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대형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스럽죠. 지금 제가 봐도 아 진짜 대형주들을 다 팔아버리고 나도 전부 메타버스에다 올인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럴 정도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주사 쪽인데 역시 대형주죠. SK 지금 마이너스 20%. 아까 잠깐 살짝 봐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LG인데 역시 이분도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아, 지주사. 지주사를 갖고 있어. 지주사는 어차피 연말 정도 가면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배당도 있고 그래서 SK도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는 SK는 사실 뭐 최태원의 뭐 도덕성 논란이 상당히 많긴 하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뭐 저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업만 잘 가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은 기업 자체가 주가만 오르면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만 오르면 되는 거야 일단 아니 뭐 오케이. 물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야, 내 살기 팍팍 하니까 일단 우리 문제만 집중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대주지가 어쨌든 간에 주가만 잘 가면은 다 나중에 또 잊혀지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도 좀 약간 그런 대표에서 논란이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뭐 그런 논란 있을 때가 딱 저점이더라고 보니까 그때도 근데 실적이 그건 답이었었고 SK도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해외에 그렇죠. 뭐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SS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 계속 투자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 확장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미래 산업에 잘 투자를 하고 있고 수소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잘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면은 좋은 기업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다 보니까 아까 SK 이 이노베이션이나 조금 아까 봤던 종목이랑 다 똑같잖아요. 그냥 줄줄줄줄이잖아요. 대형주는 그냥 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 종목만 이런 게 아니라 대형주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돈만 있으면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저런 종목들 다 사놓고 좀 견뎌보고 싶다. 뭐 대형주들? 이런 생각도.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대형주 비단 아니어도 좀 괜찮은 종목이고 실적이 있는 종목인데도 정말 저 바닥에 처박힌 종목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 줍줍하고 싶은데 돈 이럴려면 한 100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지난번에 그어드렸던 선 부근에 다시 왔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그래서 SK는 항상 여기 23만 원 부근이 지지선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겠고요. 이번에 조금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60일선이 하향하고 있어서 첫 번째 저항을 받았다라고 봐주시고요. 그 저항을 잘 돌파한다라면은 뭐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 이런 부분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지난번 계속 저항을 받았던 누가 봐도 눈에 봐도 뻔한 28만 원의 저항이다. 그래서 향후에 반등했을 때 28만 원에 강하게 부딪히면 한번 줬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부여하신 분은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주가상으로는 24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LG도 물어보셨죠? LG, 그렇죠. LG. 한 분이 네, 이게 물어보신 지금 이렇게 거군요. 보면은 다 비슷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 정말로. 그래프가 대형주들은. 네. 다 똑같이 생겨서 진짜 말해 뭐예요, 진짜. 그냥 지금 이제 뭐 희망 고문 같지만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대형주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1. 지금의 주도주, 뭐죠? 메타버스나 NFT, 2차 전지, 이게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꺾였을 때 이 대형주가 산다. 또 하나의 파트는 삼성전자에서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호재가 탁 터지면서 올라갈 때 그때 시장이 다시 살 것이다, 대형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답이에요. 그거는 답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주가 살려면 외국인의 귀환, 환율의 안정, 인플레 둔화, 인플레 우려감 감소.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씩이나. 쫙. 아까 네 가지였었죠? 또 뭐였지? 하나 뭐 또 있었어. 하나. 예. 아, 다들 갑자기 하는 수급, 외국인.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그 다음에 환율, 인플레, 이런 부분들. 아, 맞아. 코로나. 코로나의 그 네, 안정. 맞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웃음이 나는데. 제가 이걸 까먹으니까. 스스로 대견했던 거지. 아니, 기억을 해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까먹었는데, 피디님이 힌트를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제가 그거를 딱 보고서 말했는데, 괜히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 부분이 줄어들면, 대형주가 가면, 그때 지금 가는 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게 빠져서 대형주가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올라오면서 이 모든 환경이 변해야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들이 팔면서 그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나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보면 너무 많아서 아니 그 일단 LG 네 LG도 비슷해요. LG하고 LS 같이 한번 봐보죠. 네 LG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LS도 마이너스 25%라고 그러시네. 아, 힘드시겠네요. 근데 뭐 대형주 LG... 가진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25%, 아, 30%. 정말로 대형주 가지신 분들은 올해 1월 이후로는 수익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드신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라는 신념으로 버텼다가도 뭐 최근에 뉴스에서 지친 개미들이 대형 삼성전자 손절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듯이 그만큼 지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지쳤다라는 거는 바닥이 보일 때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근데 사실 대형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서 테이퍼링하고 내년에 뭐 상반기는 아니겠지만 중반기 정도 되면은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내년 연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금리 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주식이 안 빠진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하기 전에 줄줄줄줄 빠져서 바닥을 치다가 금리 인상 하고 나면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오면서 시세가 더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고 기관도 그걸 다 알고 있고 외국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대형주에 괜히 들어가서 내가 왜 고생을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건데 일단 LG 같은 경우도 LG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뭐 사실 요새 잘 나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아니 뭐 대형주 대형주는 다 그러지 뭐 지금. 네 그래서 LG 가지고 계신 분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손절하라는 말보다는 좀 기다려서 배당이라도 좀 받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LG도 이제 LX랑 막 이렇게 분할이 됐잖아요. 빼내고 났잖아요. LX 쪽 애들을 다 빼주고 나니까 더 쭉정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말로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은 조금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해서 종목을 조금 교체해보시는 전략은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매가리가 너무 없어요. LG가. 이거는 다 모든 지주사가 다 그렇죠. 네. 매가리가 진짜 없고 LS그룹을, LX그룹을 이제 빼내준 다음에 더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나갈 만한 것들 또 빼내고 나니까 더 매가리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주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CJ도 이래요. CJ도 좀 뭔가 좀 보여줄 듯 움직이다가 다시 또 줄줄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들은 사실은 지금 좀 힘든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다른 지주사들보다 LG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힘도 좀 없기 때문에 반등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차트로 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못 넘어가는 구간이 9만 5천 원을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9만 5천 원을 좀 계속 못 넘어갔는데 거기까지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잘라주시거나 종목 교체를 해주시고 향후에
완벽하게 안착이 된 다음에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안착이 된다는 건 어디에 안착이 된다? 95,000원대 위로 올라가서 절대 안 내려오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올라갔을 때. 근데 그러기도 사실은 지금 쉽지 않아서 고기가 좀 나중에도 좀 저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다시 올라올 때 거래가 실리면서 만약에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좋다. 그럼 뭔가 좀 변화의 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뭐 그냥 분위기상 갑자기 뭐 별것도 없는데 올라왔다. 그랬을 때만 좀 비중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구간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지수가 지금 2962예요. 또 내려오면 안 되고 이번에도 3000을 못 넘어가잖아요. 3000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또 2900에서 3000선을 오가는 박스가 형성되다 보니까 대형주의 메리트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첨단 소재 쪽 한번 볼까요? PI 첨단 소재 지금 -13%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손절할까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많이 빠졌죠. 저 이거 PI 첨단 소재 이렇게 급락할 때 보면서 와, 해도 해도 너무했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미스가 나는 바람에 급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졌네. 네. 이분도 그러니까 저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 13%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13% 마이너스면은 한 5만 원 언저리에서 사신 건가요? 그렇겠죠? 5만 원 쪽에서 그렇죠. 사신 거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5만 원 쪽에서 샀으니까 5천 원 빠졌으면 10%고 한 2천 원 정도 더 빠졌으니까 13%니까 딱 5만 원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손실률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지지선에서 사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아, 5만 원은 생각하고. 네, 5만 원은 안 깨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지금 급격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60일선도 꺾여 있고 하락하면서 근데 사실 이격도는 많이 벌어져 있어서 더 강력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품 제고 IT 쪽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이쪽도 휴대폰 쪽이 잘 팔려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장대 음봉 두 개로 떨어졌을 때가 실적 발표할 때였었거든요. 뭐 쏘쏘하게 나와도 그랬는데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커세를 상당히 크게 하회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기간이 좀 가차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날이 10월 25일이거든요. 10월 25일 날 수급을 보면 이날이잖아요. 이날 보시면 이제 기관이 연기금이 막 팔았잖아요. 엄청나게 던지고 투신도 막 던지고 실적 발표할 때 따다다닥 던지면서 기관 수급이 망그러졌죠. 외국인도 지금 수급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 수급이 꺾인 것들은 사실은 빠지는 초기에 연기금이 던지는지 기관이 던지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정말 좀 빨리 빼야 되는데 못 빼시고 좀 물리셔서 조금 속상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난번 최저점이 한 4만 한 2천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견뎌보셔야 되는데 좀 약간 이게 뭐랄까요? 급락하고 난 이후에 추세를 전환하는 방법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급등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해서 이평선을 다 끄집어내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도 좀 시간 가치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뭔가 호재가 나와서 뭐 이 회사도 갑자기 뭐 NFT를 한다고 아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치.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대치가 좀 없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좀 21선이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는 분은 올라갈 때마다 여기 21선도 계속 내려와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만 5, 6천 원대 이 부근에서 좀 저항이 계속 나온다라는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조금 돌파되면은 뭐 최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한 4만 7, 8천 원 정도 되니까 5만 원에 사셨다라면은 일단 한번 잘라주고 종목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수급이 조금 완화되고 좋아지는 시점에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IT 쪽도 좀 선별해야 돼요. 지금처럼 반도체만 가는 장에서는 뭐 PI 첨단 소재 같이 휴대폰 쪽 뭐 필름이라든지 이런 쪽들 갖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힘들 수밖에 없고 역시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봐드리면은 꽤 많이 빠졌다. 근데 이제 차트로 봐드리면은 여기잖아요. 지지선이. 네. 많이 가까이 왔다. 지금 4만 3천 원대인데 한 4만 한 2천 원 언저리까지만 오면은 저가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될 수가 있고 최대로 빠지면 4만 원 정도
까지도 열어놓겠는데 여기까지 오면 아마 저점에서 내가 들어올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 오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4만 원까지 왔는데 거기서 손절하지는 마시고 손절하실 거면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4만 원 정도면은 적감해서 제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조금 보유하시면서 좀 추세 전환 방향성 보시고 좀 정말 다른 종목들로 교체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만 5천에서 7천 원 사이 이 부근에서 수급이 좀 개선이 안 된다라면은 조금 비중 줄이시거나 매도 한번 해보셔서 종목 교체하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오롱 인더스트리 볼까요? 조금 스피디하게. 네, 비슷해요. 두 개 정도만 더 보고 마무리하죠. 네. 아 저야 뭐 100개라도 더 봐드릴 수는 있어요. 제 목에서 피가 나더라도. 아니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이 주가들을 보면은 진짜.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지금 괴로운 분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저도 괴로워요. 이런 주식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속상하고. 아니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이지 뭐 지금. 그러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사실 방송에서 말로는 아유 손절 얘기해도 손절이 말이 쉬워서 손절인지 잘 안 되거든요. 네, 진짜로. 네. 네. 근데 코롱인더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한번 세게 갔었죠. 역시 코롱인더도 효성 갈 때 이제 수소랑 엮어가지고서 좀 많이 갔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가서 아 그때 좀 팔았으면 좋았을 걸. 사실 네. 저는 이때 많이 올랐을 때 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파는 기회를 좀 삼아 너무 그때 수소 하면서 엄청 갔었거든요. 그렇죠. 효성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효성 네, 효성 그룹주들도 다 그런 식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대형주들은 한번 시세를 세게 나오면은 최소 3개월, 최소 6개월까지도 쉬거든요. 그래서 그럼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요. 얘도 보시면 9월 달에 피크를 쳤기 때문에 쉬어가는 시간이 앞으로도 한 두세 달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뭐 코롱인더도 화학이잖아요. 그렇죠. 다 화학회사기 때문에 지금 다 경기 민감주들은 다 힘든 구간이고 제조업체들 다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코롱인더도 좀 수소 이슈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안 써있죠. 네. 네. 다음번부터는 매수가도 같이 받아야지 제가 정확하게 좀. 근데 꼭 이거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을 봐야 왜냐하면 이분만이 아닐 거거든요. 그쵸? 여기 맞아요. 엄청나게 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보시면서 관련주 같이 이걸 투여하신 분들도 같이 좀 참고를 삼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빠지기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자리다. 그래서 뭐 최대 지지선 같은 경우는 한 7만 한 5, 6천 원 선에다 두시고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다만 이제 60일선이 살아있다는 건 희망적이고요. 21선이 단기 데드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 보시면은 6만 5천 원 부근에서 저항이 8만 5천 원이죠. 죄송해요. 8만 5천 원 부근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그래서 코롱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은 8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 갔는데 수급이 개선이 없다. 그러면 일단 한번 잘라주고 다시 좀 저점 확인한 다음에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이 종목을 계속 매매하실 거면 중요하겠고 나는 이 종목 버릴 거야. 그런 분들이라면은 여기 8만 5천 원 부근 강한 좀 저항대로 염두에 두시고 뭐 나중에 좀 종목을 교체해 보신 전략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매매하실 거면 여기도 연기금이 계속 많이 팔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이제 하락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화학 관련주들 지금 다 똑같은 거죠? 지금 거의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호타이어 지금 뭐 물리신 분 이야기 나오고 다 뭐 이런 화학 쪽이 많은데 롯데케미칼 뭐 금호타이어 철강주도 아까 좀 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역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이 주가들이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인플레 환경이 완화가 돼야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시장 환경이. 지금 건설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걸 계속 수혜를 못 보잖아요. 못 가고. 뭐 원자재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최근에 보면은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어저께 집에 가다가 골프샵을 갔거든요. 아이언 채를 한번 바꿔볼까 싶어서 갔는데 여자 채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오, 잘 팔려서 없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못 만들어서 수입이 안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지를 못한대요. 아, 네. 그게 아마 동남아 쪽에서 만드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채가 안 들어온대요. 아, 그래서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팔아야 되는데 팔 물건이 없다 그러잖아요. 물류가 안 되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만들지를 못하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못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시피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수소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가 너무 출중하게 많이 났었기 때문에 좀 조정의 시간이 길다 봐주시고 철강이든지 화학이든지 뭐 정유든지 조선이든지 건설이든지 다 마찬가지. 최근에 조금 개선되는 느낌이 있는 게 살짝 기계 업종 이쪽은 조금 바닥을 치고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미국의 인프라 네, 맞아요. 사업 네, 맞아요. 통과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쪽이 조금 개선되는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어떤 분이 정말 애타게 막 포스코 물어보셨는데 이거 안 해드리면은 되게 슬퍼서 아까 채팅방에서 포스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동부제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고 다 철강주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철강주들도 예전에 뭐 원자재 가격 막 동부제철 이거는 30% 마이너스 30%라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막 급등했을 때 뭐 석탄 가격 올라가고 뭐 알루미늄 가격 올라가고 뭐 철강 가격 올라가고 뭐 구리 가격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을 때 원자재 가격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시세를 다 내고 나니 오히려 거꾸로 철강 가격들이 되게 안 좋아요. 중국에서 지금 열연 가격도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겠고 뭐 다 그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다 깨지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지금 전기난이 났었잖아요. 중국에서 전기난이 나다 보니까 석탄 발전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전기난이 나고 전기난이 나니까 철강 회사들이 고로를 또 못 돌리는 회사들도 막 나오게 되고 제품을 못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어디선가 미스가 계속 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다시 이제 관련주들이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도 빠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철강주 안 좋은데 사실 포스코도 좀 많이 안타깝죠. 실적은 최고인데.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랑 금융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는 실적 상관없이 그냥 후드려 패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실적만 믿고 주식할 시장이 지금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실적은 그냥 상상 속의 실적이 지금 최고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스코도 고점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만들어진 이후에 좀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어드린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5만 원 부근이에요. 포스코 최대한 좀 감내하실 수 있다라면은 25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되 이 가격에서는 뭐 혹시라도 여기까지 빠졌을 때 공포스러워서 막 매도로 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포스코가 25만 원까지 내려오면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분명 2900이 깨지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2900이 깨진다는 거는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뭘까 힘이 없. 아까 대부분의 종목들 다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색은 좀 찾기 힘들고 다 음봉이에요. 좀 힘든 구간이긴 한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이 한 여기 보시면 한 26만 원, 9천 원이네요. 26만 9천 원. 그 가격을 조금 지지선으로 두시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텨보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21선 하락하고 60일선 하락하고 120일선 하락하고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을 이거 돌리는데 시간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오래 들이셔야 돼요. 만약에 손실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환경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조금 비중을 조절해놓고 다른 쪽에 가서 조금 메이크업을 하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조금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부제철도 다 마찬가지죠. 뭐 이것뿐만 아니죠. 뭐 그렇죠. 철강주 다 비슷하겠죠. 포스코하고 비슷한 모습. 네 맞아요. 그래서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이건 더 많이 빠져서 옛날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지지선 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만 원 정도가 좀 지지선이에요. 요 가격대 좀 지지대든지 좀 확인해 보시고 역시 다 역배열. 철강주들 다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주들 돌아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인플레 우려감이 수그러들면서 정책적인 수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집을 250만 채나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철강도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근데 가격이 안 따라주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뭐 시간 가치도 그렇고 물론 가격적으로는 동부제철이 거의 바닥권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바닥은 바닥입니다만은 이게 올라가길 기다리는 동안 화병 나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는 동안 다른 종목 가는 걸 보면 또 합병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잊고 기다리실 수 있으면은 기다리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3,000~1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기는 한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하셔야 된다는 점. 뭐 물론 여기서 뭔가 대형 호재가 나올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차트 추세로는 빠질 만큼 빠졌다. 다만 이 역배열을 돌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단발적으로 올라왔을 때를 잘 활용을 해서 좀 비중을 조절해 놓고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못 해볼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온 시스템 한번 볼까요? 매수 가격이 15,800원이고 지금 비중이 20%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동차잖아요. 공조잖아요. 한온 시스템,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조잖아요. 특히 전기차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공조예요. 자동차 뭐 타이어도 아까 금호 타이어도 그렇지만 네. 다 관련해 자동차가 팔리니까. 뭔가, 예. 자동차에 뭔가 다리가 걸쳐 있는 거는 자동차가 풀려야 돼. 자동차가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풀리고 뭐 마그네슘 가격이 뭐 안정이 되고 기타 등등등등 뭔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풀리는 시점 제조업은 다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은 이 인플레 환경이 풀려야지만 다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다만 역시 한온 시스템도 13,000원 부근 네.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한온 시스템도 여기 한 13,000원 정도 지지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고점이었었잖아요. 이거를 뚫고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1차적으로 지지가 완벽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지지 받고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잖아요. 보시면 역시 역배열이거든요. 거기다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싸죠. 나는 이 회사 좋아. 이 회사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러신 분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밑에 내려오면 아싸 기회다 하고 사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갖고 계신 분 입장을 생각한다라면은 힘든 구간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태 여기가 좀 지지선이기는 해요. 13,000원 전으로 해서는 그래서 그 가격대 잘 지지된다면 조금 기다려보시고 다만 이 이격이 많이 벌어진 역배열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최근에도 계속 15,000원을 못 넘잖아요. 예, 14,500원에서 15,000원 이 구간에서 반등 나왔을 때 저항대가 나오면서 거래가 붙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또 계속 매도로 전환된다라면은 좀 비중 조절해 놓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참다가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전환이 나오는 그런 우를 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자동차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현대나 기아차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 같이 좀 연동해서 보시면서 한온 시스템은 좀 대응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하여튼 뭐 마음 안 좋으시겠죠.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그쵸. 예, 하여튼 잘 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항상 뭔가 결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속이 시원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가 제일 마음이 녹아나잖아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5% 10% 빠졌을 때는 손절하기 애매한데 20% 30% 빠지면 차라리 손절하기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어쩔 때는 정말 저거를 그 정도 왜냐면 그 정도 빠지면 차라리 손절해버리고 딴 걸로 많이 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5% 10% 빠지면 왠지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5% 10%가 20% 3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리고 항상 저희가 차트 분석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역배열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가까워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 이평선 21선이랑 60일선이 하향하는 게 우상향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좀 조절하시는데 활용하시고 제조업은 지금은 좀 많이 힘들다. 지금의 인플레 환경과 지금의 환율 환경 특히 지금 너무 환율 높잖아요. 내수주는 더 힘들다. 뭘 수입해도 다 원가가 비싸다. 그리고 수입도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뭐 그 기업들이 나중에 분명히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지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의 시장 환경은 제조업체들과 내수업체들 또 국내 업체들한테 상당히 비우호적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에 대한 가치의 훼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좀 종목 교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걸 일단은 좀 추천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장 마감 후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신 종목들 고민되시는 거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하여튼 마음 건강 이게 최고니까요. 잃지 않으시도록.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기회는 오니까. 아, 그럼요. 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잊으시고 편안한 밤 숙면 취하시고 또 화이팅하는 내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